자, 봅시다. 22번. 다음은 고려가요 서경별곡이다. 서경별곡 동그라미. 그 우리나라 사랑시에서 보면 보통 사랑이 나온다라면 화자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뭐가 된다? 소극적극. 소극적인 게 일반적인 태도다. 고전에서는. 그런데 서경별곡은 화자의 태도가 뭐하다?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봐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줄친 단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 괴시란데 했을 때 여기도 또 하나 기본형이 괴다. 뭐죠? 사랑하다. 괴다가 기본형이고 뜻은 사랑하답니다. 그러면 괴시란데 아질가 의미 없고요. 괴시란데 울면서 뭐 하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긴 끈이야,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위 두어렁성 노렁성 다링들이 뭐죠? 고려 가요의 특징이 뭐죠? 삼음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후렴구가 나오고 뭐가 있다? 분념 분절체라는 거. 그럼 밑에 나온 모든 거 위 두어렁성 노렁성 다링들이는 후렴구죠. 지문의 천년을 아질가 의미 없고요. 지문의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신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단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 괴시란데 사랑해 주신다면 맞고요. 울어면은 울어러 보며가 아니라 울면서 뭐하겠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보통 우리 사랑시에서 남자가 떠나면 여자 화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울며 기다리며 다시 돌아오기만을 소망하는데 이 여자는 뭐하는 중이에요? 쫓아가고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적극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스토커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쿨하지가 않은 여자입니다. 23번.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동동이죠. 여러분도 동동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동은 뭐죠? 무슨 체? 원령체의 노래입니다. 동동은 원령체의 노래다. 즉 매월마다 얘기한 거고 여기에는 뭐가 당시 셋이 풍속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또 누가 나오고 임의 모습과 누구의 모습?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셋이 풍속이고 원령체니까 우리는 몇 월이죠? 1월부터 하면 12월이니까 총 몇 년인가요? 12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총 몇 년이다? 총 13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은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궁중에 들어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2년이 몇 월이 되는 거죠? 1월. 그래서 13년이 몇 월이 된다? 12월이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게 2년이 1월입니다. 이해되셨죠? 1월은 뭐가 된다? 송축의 노래로 궁중에 들어간 증거가 되는 연입니다. 그러니까 2월 바람에 아우 높이 연 뭐 같구나? 등불 같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때 등불은 누구의 모습이죠? 임의 모습.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인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뭐?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타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임에 대한 영원한 기다림의 의지 아닙니다. 오히려 임을 뭐한 겁니까? 예찬하거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남자친구 잘났죠? 성격 좋죠?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3월에는 뭐가 나옵니까? 내 남자친구 아주 잘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됐죠? 두 번째, 시적 화자의 태도나 감정의 일관된 흐름을 찾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님을 찬양했다가 버려진 자기의 모습을 얘기했다가 궁중에 들어간 증거도 나왔다가 그래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달을 중심으로 한 풍속에 맞추어 여인의 연정을 노렸다. 풍속에 맞춘 거 맞죠? 셋이 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물과 대조를 통해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드러낸다. 자연물과의 대조는 어디 나왔습니까? 정월에도 얼었던 냇물은 풀리는데 님은 오지 않고 나는 세상 가운데 혼자 있다라는 얘기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치사한 문제죠. 전체를 주지 않고 니들이 내가 하나만 줄 테니까 전체 내용은 알고 있지 풀어봐 이런 식이니까 지양해야 되는 문제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노래죠? 이거니? 정석가입니다. 딩아동아 돌아 당금의 계상이다. 딩아돌아 당금의 계상이다. 선왕성대의 논이와즈이다. 이 말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태평성대 동그라미 칠까요? 민중의 노래에선 태평성대가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임금의 치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노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갔다? 궁중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샤샤끼 쉐보레 별에 나눈 샤샤끼 쉐보레 별에 나눈 구운맘답대를 심습니다. 해석해보면 뭐가 되는 거죠? 사삭거리는 모래로 된 벼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삭거리는 모래가 뭔지 아세요? 그 해수욕장 가면 어떤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어때요? 좀 굵죠? 어떤 건 약간 자갈식이 되죠? 어떤 거는 굉장히 얇아서 어떻게 여러분들, 모래시계 보면 모래 어때요? 토르륵 떨어지죠? 그런 게 사각거리는 모래예요. 그런 모래는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싹 무너지고 바람에도 날려버리잖아. 그러면 사삭거리는 모래로 된 벼랑 위에 사삭거리는 모래로 된 벼랑 위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밤을 삶았어요. 그 삶은 밤을 뭐? 다섯 대를 그곳에 심었대요. 그런데 그 밤이 뭐가 나고? 우미 나고 싹이 돋으면 그 밤이 우미 나고 싹이 나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 하겠다? 유덕한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석가에는 뭐가 되고 불가능한 상황을 무엇하고 설정하고 이것이 뭐가 된다라면 이루어지면 무엇하겠다? 이별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뭘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저게 이루어지면 너 가래요. 못 가지 저거는. 됐죠? 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정석가에서 옥으로 연꽃을 새겼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겼습니다. 바위 위에 접붙였습니다.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나면 아 옥으로 연꽃을 만들었는데 그게 피어나면 그 다음 뭐 하겠대요? 유덕한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우리들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지금 거기는 어디에 서경별곡에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라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당시에 뭐였다? 유행가였다 이거는. 그 적층문학의 특징입니다. 왜? 여러 군데에서 차용을 해서 붙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작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똑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4번 위 노래는 민요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노래로 추종되기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연은 몇 년? 1년이죠. 태평성대와 같은 것. 나머지는 전부 다가 사랑, 연정의 이야기인데 얘만 태평성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5번 위끌에서 시적 화자의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뭔가요? 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긴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제망매가와 정과정. 자, 제망매가는 앞에 있고요. 정과정도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26번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와 나는 1번 향가의 정제된 형태인 19체의 형식이다. 자, 정과정 줄이 몇 줄인가 보세요. 11줄이죠. 그런데 정과정은 독특하게 11줄이지만 19체의 향가에 뭐가 남아있다? 19체의 향가 형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보면 아소라는 게 있죠. 그게 19체의 향가에는 뭐가 나온다? 낙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번 시적자는 시적 대상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쵸. 왜요? 제망매가에서는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거였고요. 나에서는 누구? 님을 그리워한다는 점입니다. 3번 시적자는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아니죠.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건 어디죠? 가시에서는 재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탈차례에서 만날 날라 또 딱까 기다리겠노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나시는 재회 확신이 아니고 님아 다시 한번 나 생각해서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소망을 표출했지 반드시 나를 불러줄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가의 인물의 처지를 자연물에 견주어서 표현한다. 가는 뭘 가지고요? 가는 뭐? 나뭇잎은 화자, 자식이었고요. 잎이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접동새는 누구다? 화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1번 있죠. 1번. 1번 답지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정제된 형태의 19체 형식이라면 정확히 몇 줄이 되고 10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정제된 형식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는 사뇌가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구행에는 뭐가 나타난다? 감탄사, 아으, 아아라는 낙구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려면 19체 향과 형식 하면 맞을 수 있지만 정제된이라고 하면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27번. 가와 나의 기억 리을에 대한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 그렇죠. 기억. 이름 바람은 뭡니까? 여러분들 제망매가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뛰어난데 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한 가지. 한 부모. 그 다음에 잎은 형제죠. 근데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니까 일찍 죽은 형제란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누이가 되는 거죠. 누이의 요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이른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른 바람, 와야 될 바람보다도 일찍 온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잎이니까 누이의 요절 될 수 있고요. 니은을 보시면 한 가지에 낳았죠. 한 가지는 부모죠. 한 가지에 나온 건 누구죠? 한 가지에서 나온 건 이파리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형제. 그래서 동기지간 맞고요. 디귿을 보시면 산에 사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도 되고 감정이입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을 잔월여성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금을 상징하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는 맞아요. 근데 얘는 임금이 아니라 뭐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초월적 존재 또는 절대적 존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금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볼까요? 기역 니은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바른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정월 날인 무릇 얘기했지만 정월 1월에 신의 무릇 얼었던 것이 흐르니까 긍정적입니다. 자연물은. 그런데 누리 세상 가운데 나는 혼자 있습니다 했으니까 화자는 뭐가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부정적 상황이죠. 그럼 자연물과 화자가 뭐가 되고 있다 지금? 대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을 더욱 뭐하고 있습니까? 극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4월을 아니 입고 오셨군요. 곡꼬리세요. 그럼 4월은 꾀꼬리새입니다. 다시 뭐가 탄 거죠? 돌아온 거죠. 됐죠? 그런데 무슨 탄 녹사님? 녹사님은 고려 벼슬 이름입니다. 즉 니민이겠죠. 무슨 일로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뭐 잊으셨는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무슨 형식? 대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꾀꼬리와 화자가 대조예요? 아니에요? 화자와 꾀꼬리가 대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와 누가 대조죠?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임과 꾀꼬리는 대조고 되는 거고요. 꾀꼬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외로움, 나의 상황을 부각은 할 수 있지만 대조는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녹사님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니까 둘 다 대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뭐를 강조?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상황을 대비하여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어떤 정서?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 됐죠? 29번, 5번입니다. 넘기셔도 좋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후에 수업하면 졸리고 오전에 수업하면 집중 안 되고 언제 할까? 벌써 밥 먹고 이제 슬슬 시작됐어. 원래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정신줄을 놓기 시작해야 정신줄을 이제 하나씩 놓기 시작해야 내년도 또 있고 그렇죠?
자, 3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식구로 가장 적절한 건 농가 월령갑니다. 4월. 4월 동그라미 치시고요. 되게 재밌어요. 입춘우수 절기죠. 입춘은 몇 월입니까? 봄이 오는 계절이니까 몇 월이죠? 3월이죠. 아닙니다. 1월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음력이잖아요. 양력으로 하면 2월 또는 3월 초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력과 양력 계산해보세요. 대략 한 달 차이 나죠. 많게는 달이 하나 더 넘어가죠. 초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입춘 봄이 시작될 때잖아. 우리가 2월 되면 뭐 합니까?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막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스키장도 2월에 문 닫습니다. 장사 끝난 거예요. 계절 장사가. 양력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경칩은 언제입니까? 입춘은 1월이고 경칩은 2월이 되는 겁니다. 청명고구가 언제입니까? 3월입니다. 이게. 이파소만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4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아, 정말 치사 문제죠.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겠다는데. 넘기겠습니다. 31번 넘어가서요. 두보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사실은 외국 작가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작가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보라는 작가와 이태백이라는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 자체가 한시 형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시에서 보면 중국에서 말할 때는 한 사람은 시의 성인이라 그래서 시성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은 시의 신선이라 그래서 시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시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라? 이태백이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태백의 시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시성인 두보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이야기들을 시로 적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보의 시집을 뭐라고 합니까? 두시언해라고 들어보셨죠? 두시언해가 교과서에도 많이 실립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그래서 두시언해는 두보의 시를 한글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언해가 언문을 해석했다는 뜻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면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전쟁의 참혹함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맑고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아 흐르니. 그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유시마다 한가한 겁니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지비의 채비요. 그럼 지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비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가의 갈매기로다. 그럼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늙은 계집은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고 누구는? 늙은 계집이니까 자기 부인이 되겠죠. 장기판을 만들고 장기판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요. 젊은 아들은 여기 아들이 있죠. 뭘 만드죠? 바늘을 두드려 곡기 닦을 낚시를 만든다. 낚시 동그라미.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가 오직 약물이니 적구만 아무튼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표현생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마을을 보고 집을 보고 또 누굴 보고 있죠? 아내와 자식을 보고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원경에서 어디로? 근경으로 무엇이? 시선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또 하나 그냥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촌에서의 한가한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판과 낚시를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여러분 장기판 뭐하는 겁니까? 장기판 뭐하는 놀이에요? 서로 왕 죽이는 거잖아요. 한나라와 초나라가 왕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이 두보는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낚시판을 만드는 건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낚시를 만드는 거는 전쟁에 쓰이는 뭐를 만들고 있다?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보기를 주게 되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았을 때 기역 미을의 의미 중에서 옳은 것은 기역 마음을이 아니라 마을을 안아 흐르는 거고요. 니은의 유심은요. 깊이 스미는 게 아니라 한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는 한 병은 한 설인 병이 아니라 많은 병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조그만 몸이 아무튼 이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럼 나는 누구나 자식이랑 아내랑 어디에서 어촌에서 유유자적한 한가한 삶을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원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촌에서의 한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가라 시에서 가라 중에서 시인의 우국충족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옛 동정 무슨 듣다니 옛날 동정호에 대한 말을 들었더니 이 말입니다. 오늘 아강루에 올오라 오늘 아강루에 오르는구나.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게 있었다? 동정호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나는 어디? 여기에 오게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오와 초와 동남역기 떴도다 하늘과 딱화는 일야의 떴도다. 그러니까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쪽으로 갈라져 있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뭐 호수에 떠 있구나. 그럼 이거 뭐에 대한 모습입니까? 동정 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질 정도니까. 친한 버지 한자 그럴도 없으니 늙어감에 외로운 배 옷 입도다. 즉 한가한 친한 버시 한 글자의 편지도 없으니 늙어가며 외로운 배만 있는구나. 아유, 우국충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다들. 마지막. 사엄의 말이 관산에 풍력이 있는데 험한을 비겨서 눈물을 흘리노라. 이게 정답입니다. 군마는 고향 관산의 북쪽에 있으니 아강루 난간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러면 전쟁 중에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되고요. 또는 뭐도 된다? 나라에 대한 걱정도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33번.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 동그라미 칠까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새우가 나타나면 계절은 언제입니까? 봄입니다. 가랑비니까 봄입니다. 공무원 시험 보면 이렇게 뭔가를 조건을 주어주지도 않고 여기 계절 새우하고 계절을 나타낸다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이화는 뭘 상징하는 거죠? 어느 계절이죠? 이화? 봄입니다. 그럼 여름을 상징하는 게 뭘까요? 녹음. 가을. 추풍. 뭐 낙엽 또는 뭐 기러기. 이런 것들. 겨울은 백설. 백설이 눈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면 칼로 몰아내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조화신공이 뭐마다? 물물. 그러니까 자연물 하나마다 신비하고 헌사롭다는 신비하고 대단하다. 숯불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롭다. 새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가 뭐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기, 봄의 기운을 못 이겨서 울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봄 기운에 취한 새입니다. 울고 있다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좋아서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봄의 화자도 즐거운데 새도 즐거운 겁니다. 감정 이입이 대상물. 그러니까 과로 이연이 흥이 다르겠느냐? 누군가 누궁이 같다는 얘기입니까? 새의 흥과 나의 흥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는 자연물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자연과 내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감정입 또는 한자로는 무라일체가 되겠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령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뭘 알 일이 없어서 한가한 가운데 참된 맛을 알리 없이 혼자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으니까 지금 어때요? 기분이 외로워요? 즐거워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죠? 탈락. 왜요? 자연에서는 여러분 자연에서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속세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돼야 된다? 혼자 있는데 긍정해요? 부정해요? 항상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뭐하다? 한가로. 이런 걸 그래서 여유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가하다, 여유롭다. 저거 외롭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어서 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님이 1박 2일로 놀러 간대요. 형제도 다 놀러 간대요. 혼자 하루 정도 집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쓸쓸해요? 외로워요? 막 엄마한테 문자 보면서 엄마 왜 안 와? 8시가 넘었는데 언제 올 거야?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환가하잖아요. 그때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돼요? 돼지들. 보통은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자연 속에서는 물질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합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34번.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 너 나가. 이제 욕이 나오네. 아니면 앞으로 요쪽 창문 열어가지고 요 밖에서 들어.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그래야 졸린 눈을 감지 않지. 아까 분명히 30분 전만 하도록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즐겁게 떠들지만 그 사이에 이미 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자, 34번입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산수 동그라미 치고요. 산수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연 구경 가자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추구한다? 정신 추구다? 물질 추구다? 정신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답청이랑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요. 들어본 게 아닙니다. 아침에 채산하고 낮에는 조사하세요. 고기다. 갈게요. 이건 술, 술, 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어디서 먹을 술입니까? 그러면 자연 속에서 먹을 술이겠죠. 그럼 뭘 즐기는 술이다?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먹을 술입니다. 술을 갈근으로 맡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드풀어 녹수를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호세진다. 그럼 뭐가 됩니까? 냄새가 자연 냄새가 나면서 뭐 시간적으로는 저녁에 낙홍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노을이 쫙 지고 있다는 얘기야. 술 먹고 있는데 아 멋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멋있는데 혼자 그렇게 먹고 있으면 뭐한 겁니까? 현대 우리 사회에서 혼자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물가 옆에서 딱 저녁에 해가 지는데 쫙 먹고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전뱅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먹죠, 사실은. 자, 계속 봅시다. 중력 다음에 괄호.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괄호치고요. 여기는 이미 나올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명도 나를 멀리하고 부기도 누구를? 나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사용된 표현법은 뭘까요? 의인법 아닙니다. 화류법 아닙니다. 의인과 화류도 될 수 있죠. 그걸 내고자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 뭐? 언젠간 나오겠지, 뭐. 공명이 나를 멀리하고 부기도 나를 멀리하니. 표현법. 어떤 표현 방식으로? 대꾸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의인 아니라고 분명히 1분 전에 지금 자다가니까 누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명과 부기가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부기 공명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가 부기공명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맞아, 안 맞아? 부기공명이 와가지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난 부기공명 물질적을 추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한대? 얘들이 한대. 그래서 뭐가 된다? 주객 전도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주인과 객체 손님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물어본 이유가 뭐 하면 의인법.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의인법 없으면 어이구? 이럴 거야? 시험도 얼마 남았는데 아이고 나오면 의인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에 또 봐. 갑시다. 청풍의 어떤 보시기 청풍명월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 말고는 나는 벗이 없다. 단표누앙의 허튼 마음. 허튼 마음 밑줄 치시고요. 허튼 해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단표누앙은 일단사 일표음의 약자입니다.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이 물이니까 굉장히 소박한 음식이죠. 그래도 허튼 마음 아니겠다. 허튼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나 어디 있어요 지금?
자연에 있는 거죠. 허튼 마음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세와 관련된 어떤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자연에 있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나는 만족할 거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를 처음에 사귀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했던 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어때요? 길보드 카페를 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판기 커피 먹고 공원에 있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스타벅스 꼭 가야 돼요? 결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정신 추구니까 물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꼭 한번 만나자. 그럼 어디서 만날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 마실 거예요? 아니면은 비싼 카페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지지배들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는 뭐한다? 물질 추구할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아무튼 백년 행락이 평생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리. 그러니까 즐겁다는 건 왜 즐거운 거죠? 내가 뭘 추구하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정신을 추구하니까 평생 이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연속된 사음보 율격에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한다. 맞죠? 왜냐면 가사는 뭐의 연속체입니까? 시조, 사음보의 연속체 형태입니다. 두 번째,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뭐 멀리하겠다? 부귀공명을 멀리하겠다. 다시 말하면 뭘 추구하겠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겠다. 즉, 정신 추구하겠다는 게 작가의 생각 맞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겁니다. 3번, 시적화자는 자연의 영원함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자각한다? 아닙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평생 뭐하겠다? 자연 속에서 무라의 일체의 삶을 살고 싶다 이거죠 지금. 정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여 정적과 샘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이겁니다. 시조에서도 종장이 반드시 몇 글자로 처음에? 세 글자로 한정돼야 되죠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다섯 글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정격가사다. 됐습니다. 고공과 요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유적 표현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유적 표현이 나오면 무엇을 빗대어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고공은 머슴이란 뜻입니다. 머슴이에요. 고공 자체가. 자, 한번 봅시다. 집에 옷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그럼 빌어먹는 머슴아. 우리 그럼 고공은 머슴이자 신화입니다. 아, 이렇게 할까요? 한 집안의 이야기와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는 고공이 머슴인데 나라에서 보면 빌어먹는 사람이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신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집에 옷밥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냐, 우리 집 상황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처음에 한 어버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살림살이 하려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집에서는 한 어버이가 집을 처음에 시작한 거죠. 이때는 나라로 보면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입니다. 조선이니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들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냈죠. 그럼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 이걸 큰 집을 만들었어 이 머슴들아 이랬죠. 그러면 이건 큰 집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큰 집을 만들었으니까 태조가 한 거는 조선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어내어 썰의 모습 쟁기 소로 전답을 기경하니 자손의 정계하여 아니구나 올변원 텃밭이 여드레 가리 동그라미 치고요. 여드레 가리구나. 그러면 큰 집에서 여드레 가리를 했대요. 여덟 개니까 조선은 몇 개로 나눠졌다? 8도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여덟 개로 분할시켰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손에게 정계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서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그랬죠. 이거 언제 얘기냐면 이건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에 머슴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던 얘기요.
머슴 얘기야 과거에는. 그런데 언제 이제부터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현재의 얘기요. 요사이 고공들은 현재죠. 생각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꾸준하. 그 밥사발과 여러분 밥사발이 나왔죠. 동옷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옷이죠. 여러분들 권력 싸움 할 때 무슨 싸움 한다 그래요? 밥그릇 싸움 한다 그러죠. 옷은요 내가 문관이 몇 종 몇 품이냐 청 몇 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띠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뭘 상징한다? 권력 싸움에만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호수가 뭘까요? 시기하고 있으니까 얘 때문에 시기하니까 호수는 뭐 당파를 시기하는 듯 다른 편을 욕하는 듯. 그 다음에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줄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강화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산에 탕징하니. 강화도는 뭡니까? 강화도에 가산이 탕징하니. 누가 들어왔어? 외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 화강도. 강화도가 아니고 글자도 안 보여. 화강도. 외구가 쳐들어오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간을 어찌하여 일으키려느냐. 김과 이가 고공들아 김과 이가. 그 당시에는 김이가 다 쓸고 있었죠.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어라. 결국은 뭐하는 겁니까? 현재 이러니까 이 고공에 대한 뭘 하고 있다?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똑바로 하자. 야 지금 옛날에 이렇게 우리 말이야 세조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야 니네 맨날 이거 싸우고 말해. 지금 외국 와서 우리나라 다 갉아먹고 우리 집 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싸울 거냐? 그만하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고공이 조정신화를 비유한다고 할 때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역은 누구니까? 한 어버이니까 처음에 한 어버이니까 태조 이성이 맞고요. 여드레 가리니까 여덟 개로 갈린 거 조선 팔도고요. 디귿 호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죠. 당파 서로 다른 당리당략으로 싸우고 있는 당파를 얘기하는 거지 임금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강도는 외정막이요. 씌웁시다.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혹시 이 작품이 뭔지 아세요? 작품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흰 구름 부인 연하 푸르나니 살람이라. 살람 동그라미 치시고요. 천안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만학 동그라미 치고요. 나면서 들면서 이리도 그는 지고. 그러면 만학이 나왔죠. 산람이 나왔죠. 산의 안개 그 다음에 학이 나오니까 이 사람 어디에 있어요? 자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 친화이십니다. 일단은 자 계속 볼까요? 어디였어? 뭐가 읽었죠? 오르거니 내리거니 만공을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그락 옅으락 짙으락 사형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봄이네요. 남녀를 배엿하고 남녀 동그라미 배엿하고 서울 아래 구분길로 오며 가며. 그러면 남녀를 타고 서울 아래 오솔길 아래로 갔습니다. 여러분 남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녀가 뭐죠? 드라마 보면 양반들이 왜 이기통 가마 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이기통 가마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하면 양반이 의자 하나만 있고 이런 의자 하나 있고 양반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옆에서 조금 뭐 이방같이 생긴 놈에서 어이 김대감님 가신다 비껴라 그러면은 막 비키잖아요. 그때 이기통으로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요? 그게 남녀 가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타는 뚜껑 없는 가마.
그걸 남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만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죠? 남녀입니다. 됐죠? 남녀를 배웠다고 솔라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 밑주 녹양에 우는 황행이 교태겨워 운대요. 그러면 교태는 아양을 부리고 있는 거니까 얘가 우는 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다. 왜? 봄 기운에 취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나무 새새지어 수음이 열릴 적에 백척난간에 긴 졸음 내어 편히 수면 양풍이 그칠 줄 모르는가?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황혼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을입니다. 또 어찌 망경이 펼쳐져 있는가? 어적도 밑줄, 어적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푼다. 그러면 어적은 고기피리도 흥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뭡니까?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생명이 없는 거에 생명을 불어넣고 난리가 났죠. 지금 화류라고 해도 되고 의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중략, 아침이 나쁘거니 낮이라 낮이 싫겠느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한가하겠느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밑줄치가요? 벌로한 마음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밑줄 별표 쳐놓고요. 이거를 해석해보면 여러분, 없다 뜻입니다. 그러면 벌로는 번잡한 또는 복잡한이라고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잡한 마음, 번잡한 마음 버릴 일이 없다니까 나는 뭘 갖고 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복잡한 마음과 번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화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자의 상태는, 화자는 긍정적 상태입니까? 부정적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복잡하고 번잡한 마음을 가져 있으니까 부정적인 거죠. 아닙니다. 긍정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 자연에 있는 겁니다. 자연에. 자연에서 이 산도 걸어보고 저 산도 걸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거꾸로 하라면 이거예요. 복잡한 게 뭐 어떻게 복잡하냐면,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뷔페 갈 거죠?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이 뷔페를 갔어. 먹을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때 뭐 생각해요? 딱 하나만 먹어? 뭐 먹지? 저거 거기가 맛있는 것 같아. 저기 봐봐, 뽕듀 맛있는 것 같아. 해 막 이러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복잡해? 안 복잡해? 생각이 여러 개 하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산에서 너무 좋은데, 자연에서 너무 좋은데, 이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저 산도 가보고 미치겠네. 나 언제 다 가지? 이거잖아요 지금. 아 왜? 먹는 거 생각하니까 흐뭇해졌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언니는 이제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졸리고 나머지 그냥 흐뭇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하는 건, 번잡한 마음은 이 산과 저 산을 갔다 오는 번잡한 마음이기 때문에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나중에 직장을 가가지고 뭘 했는데, 선을 봤는데 일주일에 세 번 봤어. 장동건같이 생긴 놈, 원민같이 생긴 놈, 또 하나 누구? 누가 할까? 박봉같이 생긴 놈이랑 세 번을 봤는데 전부 애프터가 들어왔어. 그럼 기뻐 안 기뻐? 기쁘겠죠? 그럼 복잡해 안 복잡해? 아, 누구 사귈까? 난 아직 살아있네? 막 이러면서. 난 아직 안 죽었어? 이러면서. 그때는 행복한 고민이에요? 우울한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이잖아. 자연에서는 부정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겠느냐? 괄호 다시 쳐볼까요? 다만 청려장 막대기가 나무 막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 막대기가 다 무디어 갔죠? 싸돌아 다녔으니까 다 무디어 가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쳐야 됩니다. 왜? 자연에서 지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때 안 지치잖아. 단지 일어설 때 무거운 거지.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딱 일어서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쉬었다가 조금 내려간 느낌 들면 또 채워 이러잖아요. 절대 먹는 건 지치지 않잖아. 즐겁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37번 바로 갑시다. 윗글의 기억, 다만 한 청려장이 다 무디어 가노메라 해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무디어졌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곳을 싸돌아 다니느라고 무디어진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 자연 경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다. 이겁니다. 됐죠? 2번. 세속적 욕망과 탈속적 초월 사이 고민 없고요. 유교적 이념 실현 없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돌아다닌 거 아니고요.
작가의 의지로 세속적 낭만, 그 의지는 맞지만 어떤 겁니까? 세속적 낭만이 아니라 뭐 자연에서 놀고 싶은 것. 요게 되겠죠. 자, 38번입니다. 이거는 뭐죠? 3위 인곡입니다. 우리 한 적이 있죠? 3위 인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인에게 사랑의 징표를 보내고 있다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러면 봄을 상징하는 단어,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 가을을 상징하는 단어, 그 다음에 님에게 보내는 징표, 사랑의 징표가 뭐냐를 찾으면 되는 거죠. 가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여름이죠. 왜? 녹음이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사랑의 징표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내겠대요? 옷을 보내는 거죠. 어떤 옷? 비단 옷을 보낸다 그랬죠. 모든 격식도 다 갖추고 님에게 옷을 보내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서 하나. 그러면 님이 나를 알고 반기실까 했다는 건 의구심입니까? 확신입니까? 의구심입니다. 나를 알아볼까? 라는 의심을 품은 거지 반드시 알아볼 거야 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백선이 나온 걸로 봐서는 겨울이죠. 자, 님에게 뭘 보내겠대요, 그러면은? 님에게 뭘 보내겠대요? 양춘을 보내겠다 그랬죠, 양춘. 양춘이 뭡니까? 봄의 기운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운님에게. 그 다음에 다에 나온 건 뭐죠? 뭐가 보입니까? 기러기가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가 먼저 나왔고, 여기가 두 번째 나왔고, 세 번째는 기러기니까 가을이 되죠. 그럼 가을에 님에게 보낼 상징, 징표가 뭡니까? 뭐겠대요? 청광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청광과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청광밖에 없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생략이 돼서. 그러면 마지막은 뭐가 되죠? 봄을 상징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적서를 헤쳐내니 그랬죠. 그 다음에 적서를 헤쳐내니 뭘 보내겠대요? 매화까지 한 거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순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라.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가. 다.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